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의 슈퍼컴퓨터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목이 Japan is building the world's fastest supercomputer 라고 했네요. 자,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를 제작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게 제목이죠. 아직 완성은 안 된 것 같은데요. Japan is working on building the world's world's fastest supercomputer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자, 일본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를 제작하는데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참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죠. The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will shell out $173 million to build the AI bridging cloud infrastructure. 자, 이름이 되게 복잡한데 일단 이 어마어마한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돈도 엄청 들 텐데 이 돈의 출자가 일본 경제산업성이라고 해서 일본의 한 그 부가 되겠죠.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그래서 경제, 무역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을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그 부처에서 shell out이라는 거는 돈을 이제 그만큼 출자를 하고 내고 내놓다라는 것 돈을 그 서포트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돈을 얼마를 내서 이제 이 돈으로 해라 라고 냈는데 그 금액이 자그만치 1억 7,300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돈을 출자를 해서 AI Bridging Cloud Infrastructure 그래서 이제 ABICI라는 컴퓨터를 만들도록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제 내놨습니다. It's scheduled to be completed by April 2018. 자, 지금 working on 하고 있는데 언제 완성이 될 거냐. 2018년도, 즉 내년 4월까지 완성이 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Once completed, the ABCI will be the world's most powerful supercomputer. 자, 일단 이제 이게 다 완성이 될 시에는 이 ABCI 컴퓨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파워풀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It is expected to run at a speed of 130 petaflops, which means it can perform 130 quadrillion calculations per second, according to a CNN news report. 자, 이게 이제 기사 인용을 한 거가 되겠죠. CNN에서 이 기사를, 이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CNN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라고 이제 붙였는데요. 이 컴퓨터가 이제 완성이 돼서 제대로 작동하게 된다면 이러한 속도로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연산의 어떤 그 단위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130 페타플롭의 속도로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빠른 속도냐라고 하면 which means 이 말이 자, 130 페타플롭의 속도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컴퓨터가 perform,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초당이 되겠죠. per second니까 초당 계산을 할 수 있는 연산의 능력이 130 quadrillion이 되겠습니다. quadrillion은 보통 영어에서 천조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굳이 우리말로 이렇게 붙이면 조 다음에 경이기 때문에 13경, 그러니까 엄청 어마어마한 숫자를 초당 calculations, 연산할 수 있는 성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CNN 뉴스 보도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Currently, China's Sunway Taihu Light is the world's fastest supercomputer. 자, 그러면 현재 at the moment, 지금 가장 world's fastest computer, fastest computer는 뭘까요? 가장 최고로 빠른 컴퓨터는 중국의 Sunway Tower Light라는 컴퓨터가 그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It is 1 million times faster than the average personal computer operating at 93 petaflops. 자, 93 petaflop의 속도로 작동하는 평균 개인 PC가 되겠죠. 평균 PC에 보다도
100만 배가 빠른, 이것도 정말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보다 100만 배가 더 빠르다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현존하는 가장 fastest computer보다도 훨씬 더 빠른 것이니까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예를 들고 있는 거죠. Researchers use it for weather forecasting, pharmaceutical research, and industrial design. 그러면 과연 이런 슈퍼컴퓨터를 어디다 쓸까요? 연구하는 사람들, 이제 과학자들은 이 슈퍼컴퓨터를 완성하게 되면 예를 들면 기상 예측이라든지, 그죠? 이건 우리 안전과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제약회사의 그 리서치, 의약품을 갖다가 분석하고 효능을, 부작용을 분석하는 거, 또 산업 디자인, 이런 것들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The ABCI will not have a mouse or screen, but will be similar to a personal computer. 자, 이런 슈퍼컴퓨터는 어떤 모양을 갖고 있을까요? 자, 마우스나 스크린은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개인 그 일반적인 개인 컴퓨터와 유사할 거라고 하는데요. The major difference is that it will be bigger and faster.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물론 이 슈퍼컴퓨터는 훨씬 크고 훨씬 빠르다는 것이 되겠죠. Satoshi Sekiguchi from Japan's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said that the ABCI would take up about 1,000 square meters of floor space, equivalent to a parking lot with space for 30 or to 40 cars. 자, 얼마나 자리를 차지하는 크기인지를 보면 일단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라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죠. 그 연구소에 사토시 세키쿠치, 그죠? 세키쿠치 박사에 따르면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슈퍼컴퓨터 ABCI는 어느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냐면 1000 스퀘어 및 평방미터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에 대응한다. 이거와 동일한 정도의 크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30대 혹은 40대의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의 주차장 넓이와 맞먹는 크기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Sekiguchi also said that a personal computer would take 3,000 years to accomplish what a supercomputer could do in just one day. 자, 이분이 또 말씀하시기를 개인 PC가 3,000년이 아마 걸릴 것이다. would라는 건 이제 말하자면 예를 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표현이 되겠죠. 무엇을 하는데 이 일명 슈퍼컴퓨터가 단 하루 동안 어떤 계산해내고 예측해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이 슈퍼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을 accomplish, 완수하려면 개인 PC에게 이거를 맡긴다면 아마 3,000년이 걸릴 정도다. 정말 너무 큰 차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슈퍼컴퓨터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연산의 내용이 많고 빠른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Sekiguchi said that the ABCI could help Japanese firms develop and improve driverless cars, robotics, and medical diagnostics. 자, 세키쿠치에 따르면 이 ABCI는 일본 회사들이 이 뒤에 것들을 개발하고 또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Driverless cars니까 이제 운전자가 없는 무인 자동차라든지 로봇 공학이라든지 혹은 medical diagnosis, 의학적인 진단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 오차가 없게끔, 그죠? 훨씬 성능이 향상되게끔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네요. 자, 관련된 단어 풀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우리 아까 봤던 어마어마한 속도의 그 연산 능력, 계산 능력을 말했던 거였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이런 컴퓨터가 이런 연산 처리나 계산 능력을 수행한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perform 하면은 뭔가를 계산을 처리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number two, China Sunway Taihulite is currently the world's fastest supercomputer. 오늘의 가장 주제어는 바로 슈퍼컴퓨터가 되겠죠.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인데요. 현재는 중국의 선웨이 자유라이트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The ABCI could help Japanese firms develop and 그렇죠. 자, develop 하면은 개발하는 거고 improve 하라는 건 이미 개발된 거를
향상시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고 진보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The major difference. 자, 주요한 차이점은 that 이하의 것이네요 라고 했네요. 이 컴퓨터는 더 크고 더 빠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Okay, that'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